장사 차려놓고 한 사람들이 다 먹잖아요. 외식하면 안 되나? 사서 먹어도 되잖아. 빈사리님 왜 빈사리님과 막 추측하는 그런 댓글들도 네. 있었는데 며느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사리가 나와서 민사리입니다. 살인욕구가 들 정도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민사리입니다. 그 이름을 둘러싼 그런 얘기들도 한국에서 며느리, 며느라기를 부르는 사람들이 어떤 대접,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시댁에서 받는 대접을 보면은 되게 무급 노동자 같지 않아요? 민사리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부모님이랑 있을 때는 네가 잠시만 참아주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짜증나요, 진짜. 시누이니까, 어머니 생일이니까 맞아요. 어떻게 어떻게 해드려라. 자기가 많이 궁금하시네요. 사귀고 있을 때 인사를 간다. 가서 어디까지 해야 되냐? 과일을 깎아야 되냐? 설거지를 해야 되냐? 맞아. 너무 오바 아닌가?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너무 버릇없어 보이지 않을까? 근데 생각해보면 남자들이 여자 집에 인사 갈 때 그런 고민하는 남자나 본 적 한 번도 없거든? 본 적 있어? 얘기라도 드린 적 아니요, 단 한 번도. 저는 친구들한테 안부 전화 몇 번에 한 번 하냐,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한다는 애도 있었고 매일 한다는 사람도 있었고 엄마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할 얘기도 없고 솔직히 날씨 얘기도 한두 번이지. 맞아요. 인터넷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제사 되게 많은 집안이었는데 집안 여자들이 다 없어졌다고 했나? 하여튼 일을 할 만한 여자 없으니까 이혼해가지고 네. 제사를 없앴다고. 조상님이 길이 마음이 있었으면 그 노동을 할 여성들이 없어져도 남자들이 어떤 식으로라도 맞아요. 했을 텐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지. 아빠한테 왜 남자들 조상을 위해서 상을 차리는데 여자들이 일을 해야 되냐, 너무 부당하다 얘기를 했더니 아빠가 정색을 하면서 저라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이러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60이 넘었어요. 근데 아직도 이제 시댁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도련님, 아가씨, 그러니까 시댁 식구들을 지칭하는 말들은 존칭어 같은데 며느리라는 말이 밥을 해주는 사람, 제사밥을 나르는 사람, 현 시대와 전혀 조응하지 않는 단어이고 며느리라는 단어부터 나는 이걸 빨리 없애거나 이름 맞아요. 누구시 그런 문화가 없었어서 그렇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기업처럼 직함을 다 없애면 님자를 붙이는 기업이 있잖아. 누구님, 누구님이 서로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맞아. 좋아. 고부 갈등이라는 말도 여성을 착취하기 위해서 다 만들어낸 맞아요. 어떤 단어 같아. 가족의 문제는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책임이 있고 남성들에게도 책임이 있는데 시어머니 대 며느리로만 축소시켜서 남자들이 고부 갈등이 너무 심해서 고래 싸움에 사우등 터진다 끼고 있다 진짜. 그걸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문제로만 가져가서는 안 된다. 맞아요. 낯선 사람을 만나서 가까워지는 그 과정을 똑같이 밟으면 아니, 된다고 생각해. 그게 가장 이상적인 관계가 아닐까? 자주 연락하지 않고 약간 남처럼 지낼 수 있는 그런 사이? 선물로 앞치마 같은 거 주지 않고. 그럼 난 시어머니한테 고무장갑 줄 거야. 해결책 있죠, 결혼하면. 일단 며느리는 따로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부모님처럼 편하게 생각해라 라고 말을 하시는 건 분명 좋은 의도이실 테지만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시부모님이라는 존재는 편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서로서로 이해하고 들어가면 저희 세대가 다시 뭐 시어머니가 됐을 때나 이런 때는 저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후배 정도로 나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조언을 구했을 때는 조언을 해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지켜봐주고 그냥 이제 선배처럼 너가 울지 않을지 모르겠다.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어머니 되실 생각이세요? 인사를 모르는 거니까 될 수도 있어.